구글 얼스로 따라가 보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9편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까지 원정온 유대인들의 공격에 위협을 느낀 바울 일행은 바울만 먼저 배를 태워 저 멀리 아덴으로 피신시킵니다. 아마도 바울 당시에는 베레아 주변의 두 강이 바다와 이어져 강에서부터 배를 타고 바로 바다로 갔을 테지만 저희는 현재의 도로를 따라 항구로 향하겠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에게 쫓겨 일행들을 남겨둔 채 혼자 피신하는 길이었지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기에 바울은 낙담하기보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큰 배로 갈아탄 후 아덴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항로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아덴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는 에우리포스 해협의 할키스를 지나는 항로입니다. 사실 바울의 항해 경로는 성경에 소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지도마다 제각각이고 주장하는 사람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로 여행하다 중간에 육지에 상륙하여 육로로 갔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여러 주장되는 경로 중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 경로가 바로 에비아 섬과 그리스 본토 사이의 좁은 해협을 지나는 경로입니다. 에비아 섬은 그리스에서 크레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섬으로 에우리포스 해협에 의해 본토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에 위치한 도시가 할키스입니다. 할키스는 현재 두 개의 다리로 본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밀물 썰물은 하루에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이 해협 지역은 하루에 네 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연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불가사의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는 545km로 그 당시 배의 속도인 5노트, 즉 시간당 약 9km의 속도로 쉬지 않고 항해한다면 약 이틀 반이 걸리기 때문에 넉넉 잡아 3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구글얼스로 만든 동영상은 무려 50여분의 길이었기 때문에 길이를 줄이기 위해 동영상의 속도를 높여 따라가 보겠습니다. 약간 어지러우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에게해의 해류의 방향은 그리스 동부 해안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흐르기 때문에 해의 진행 방향과 같으므로 날씨만 좋다면 항해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섬은 해협의 시작점인 스키아토스라는 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해로가 아테네를 포함한 그리스 주요 도시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였기 때문에 고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때는 그리스 함대가 이 항로를 봉쇄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섬이 바로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에비아 섬입니다. 우리는 이 섬과 오른쪽의 본토 사이에 강과 같은 좁은 해협을 통과해 아덴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 에비아 섬과 본토 사이의 해협에 들어섰습니다. 바울은 왜 굳이 아덴으로 향했을까요? 아마도 1차적인 이유는 임박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추적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기에 아덴은 피신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덴이라는 도시의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이고 철학과 종교에 개방적이어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듣기를 좋아했기에 바울이 아무런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해협의 가장 좁은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해류는 시속 12km의 빠른 속도로 하루에 4번 남과 북으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해류를 맞추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할키스입니다. 원래는 에비아 섬의 도시였으나 다리가 생기면서 본토까지 도시가 확장되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고대로부터 군사기지 그리고 무역 거점으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제 해협의 가장 좁은 부분인 할키스를 빠져나와 다시 남쪽으로 배는 계속 갑니다. 드디어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배는 여기서 크게 우측으로 육지를 따라 선회하여 아덴으로 향할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섬은 마크로니소스라는 섬으로 무인도입니다. 이 섬이 바닷물살을 막아주어 오른쪽의 본토에는 여러 항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좁은 해로를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리스 문명의 발생지이자
3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고대 도시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 앞에 아레오바고 바위 위에서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의 시민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덴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